시원한 달걀국수는 처음이지? 옛날 옛날 어느 강가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장난기 가득한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가 시키는 건 뭐든 거꾸로만 했어요. 오늘은 노래를 가르쳐주마. 엄마를 따라해보렴. 개굴개굴 개굴개굴 굴개굴개 굴개굴개. 아니 그렇게 반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개굴개굴 개굴개굴 이렇게 불러야지. 싫어요 싫어. 나는 굴개굴개 할래요. 굴개굴개 굴개굴개. 아유 정말. 나는 거꾸로 청개구리. 뭐든지 반대로 거꾸로 해요. 반갑다고 고개 숙여 인사 나누면 나는 고개 들여 인사 나누죠. 노래도 인사도 모두 반대로 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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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거꾸로. 나는 거꾸로 청개구리. 뭐든지 반대로 거꾸로 해요. 엄마가 개굴개굴 노래 부르면 나는 굴개굴개 노래 부르죠. 굴개굴개 굴개굴개 노래 부르죠. 굴개굴개 굴개굴개 노래 부르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마을 개구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더위에 힘들어하는 개구리들에게 시원하고 맛있는 국수를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얘야, 자, 시장에 가서 소면이랑 달걀 좀 사오거라. 달걀은 조금, 소면은 많이 사와야 한다. 네, 알겠어요, 엄마. 달걀은 조금, 소면은 많이.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래.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아유? 아니 달걀은 조금 사오고 소면은 많이 사오랬더니 완전히 반대로 사갖고 왔잖아. 나는 거꾸로 청개구리. 뭐든지 반대로 거꾸로 해요. 아이고 정말. 아이, 이 적은 소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개구리들을 다 먹인다. 다른 요리를 해야 하나? 아유, 이를 어쩐다. 아, 호이님한테 물어봐야겠다. 호이님! 걱정하지 마세요. 면이 부족해도 국수를 많이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아니, 이렇게 적은 면을 가지고 어떻게 국수를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달걀이 많으니까 달걀로 면을 만들면 되죠. 두근두근 손 씻기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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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을 씻자. 뽀로롱 뽀로롱 손등을 씻자. 뽀드득 뽀드득 손가락을 씻자. 반짝 반짝 손을 들고 샤카라 샤카 주문을 외워. 열려라 요리방. 친구들, 오늘은 면이 부족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달걀국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달걀국수를 만들려면 살짝 얼린 육수, 호박, 당근, 김가루, 후추, 소면, 그리고 달걀이 필요합니다. 먼저 냄비에 소면을 넣고 맛있게 삶아줄게요. 끓는 물에 소면을 넣고 삶아요. 이 면이 쫄깃쫄깃해지도록 얼음물에 퐁당 넣어줄 거야. 어허. 봐. 얼음물에 채 붙여서. 자. 퐁당. 어, 근데 진짜 적다. 나 혼자 다 먹겠다. 아이, 걱정하지 마, 나도야. 짜잔. 이 달걀로 소면을 대신한 면을 만들 거야. 어? 달걀로 면을 만들어? 잘 봐. 이 달걀 두 개를 그릇에 톡! 톡! 노른자랑 흰자랑 잘 섞일 수 있도록 휘휘 저어주면서 풀어주면 돼.
자, 그럼 신나게 저어볼까? 빵빵! 달걀을 저어줘. 달걀을 저어줘. 달걀을 저어줘. 달걀을 저어줘. 잘 저은 달걀물은 프라이팬에 크게 넓게 부어서 최대한 얇게 부치는 거야. 봐봐. 짜잔! 다 붙였다! 우와! 어? 이거 나주가 접는 이불 같아. 노란색 이불. 아, 아니야, 아니야. 나도야. 이거, 아, 이거 이불이 아니야. 응? 우리 이걸로 면을 만들어야 된다고. 아, 맞다. 면, 면, 면. 어떻게 만들어, 이걸로? 자, 달걀을 달걀 나리 하듯이 이렇게 말아서 썰면 달걀이 길게, 길게 면처럼 잘려. 달걀 말 길고.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잘 봐. 돌돌돌돌. 말아주는 거야. 팔로. 짜잔. 와, 진짜 길어졌어. 그치. 자, 빰빠바밤. 이게 바로 달걀면. 와, 달걀면. 우후. 꼭 나쁜 게 머리 같다. 노란색 거불거불. 짜잔! 어때, 나두야? 면이 두 배가 됐지? 우리 더 많이 만들자. 많이, 많이, 많이! 좋았어. 그럼 모두 모두 다 먹을 수 있게 더 많이 만들어보자. 빵빵! 국수면이 부족할 땐 달걀로 만들어요. 초대받은 개구리들 모두 모두 먹을 수 있어. 모두 모두 먹을 수 있어. 우와, 우리 이제 면 엄청 많아. 맞아, 좋았어. 자, 이제 이 면들을 육수에 퐁당 넣어줄 거야. 나도야, 내가 아까 냉동실에 멸치 육수 넣어놨거든? 지금 꺼내는 말이야. 살짝 얼어있어서 아주 맛있을 거야. 우와.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금방 육수 가지고 올게. 와, 아쉬워. 난 계란면 맛있겠다. 자, 왔어. 시원해졌어, 육수. 자, 달걀국수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아까 만들어 온 면을 그릇에 쏙. 달걀면도 많이 많이 많이. 자, 시원한 육수를 부어주는 거야. 육수가 콸콸콸. 볶은 호박이랑 당근을 김가루도 하나가 더 남았어. 후춧가루를 조금만 조금만. 뿌려주면 시원하고 맛있는 달걀국수 완성! 먹어보자, 먹어보자. 오, 나도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 빨리 먹자. 우리 국수 먹을 시간이 없어. 엄마 청개구리한테 빨리 가서 알려줘야지. 이러다 손님들 오면 어떡해. 맞다, 맞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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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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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서 와. 시원한 달걀국수는 처음이지? 먹어, 먹어. 잘 먹고 잘 먹는다.
오늘! 오늘은 달걀을 부쳐서 노란 국수면을 만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달걀국수 먹으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요. 안녕! 오늘의 요리 다 함께 만들어볼까? 맛있는 주문을 외워봐. 호이호이! 맛있는 상상 호이만 따라한다면 멋진 요리 만들 수 있어. 나도 두근두근 완성! 다 함께 만들어.